사주도 들어왔죠. 마음 에너지 속에. 그 다음 또 뭘 또 가지고 왔냐면요. 이 대지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에너지. 천기와 지기가 두 가지 있어요. 이 천기, 지기가 전부 다 어디로 왔냐면 내 주위를 전부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. 네 울음소리를 따라가요.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울음소리를 딱 응, 깊게 울었어요. 그러면요. 천기, 지기가 얼마큼 올까요? 조만큼 와 있어요. 희한하다니까. 왜? 니는 천기, 지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. 그럼 네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. 절대 너는 큰 진량일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도 안 돼. 근데 태어날 때 뭐 울음소리가 다르면요. 니를 감싸는 천기지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하늘의 힘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. 성장할 때 전부 다 상대가 하는 말을 속속속 받아들이면요. 이 천기지기는 내 영을 속속속 들어와. 그럼 이 에너지는요. 내가 하늘의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. 이 사람 주위에는요. 내가 먹은 만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이 앞으로 엄청나게 오게끔 돼 있어요.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많이 지금 대하고 있다. 니는 제업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. 그럼 BTS가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오잖아요. 그럼 니 제업이 작아요, 커요? 아, 큰 정도가 아니지.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지금 뭐 BTS 그 뭐 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BTS 뭐 오빠 하면서 일하는데 전 세계가 좀 떠들썩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BTS가 엄청난 제업을 가지고 있다. 제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. 그죠? 그 태어날 때 작게 울었을까요? 응애했을까요? 엄청나게 그 목청을 놓아서 전부 다 울었겠죠. 그러니까 좀 천기와 지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뇌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다른 거예요. 하늘의 힘을 받은 게 다른 거라. 하늘의 힘을 받은 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? 어, 사주. 사주에 뭐가 있어요? 그 밑에서 태어날 때 사주를 뭘 가져왔냐면 너는 엄청난 목소리를 갖다 가져야 돼. 엄청난 외모를 가져야 돼. 엄청난 아름다운 거 어떤 미모를 가져야 돼. 이게 전부 다 뭐예요? 사주에 다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가 만날 때 네 사주에 다 맞게끔 전부 다 어떻게 돼? 거기에 맞게끔 전부 다 육신을 갖다 줘요. 못생긴데 절대 안 태어난다니까. 왜? 네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좋은 집안에 잘생긴 집안에 저 집안에는 어떻게 혈이 좋아가지고 혈통이라죠. 혈통이 좋아가지고 남해를 잘생긴 아야. 남해는 미스 코리아야. 이런 집안에 정확하게 그 혈통이라거든요. 그 혈통 집안에 전부 다 번지를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. 이게 번지가 바로 뭐냐면 사주예요. 창국에서 사전에 출발할 때 정확하게 주소를 가지고 이 주소를 찾아가라 라고 주파수를 아버지가 딱 나가고 하나님이 나간 거예요. 왜? 너는 앞으로 사주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큰 사람을 전부 다 대하고 이끌어야 되니까 네 외모도 좀 달라야 된다. 그래서 BTS 못생겼던가요? 그렇죠? 그럼 너는 네 사주는 이러니까 영혼신이 하나가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. 어, 우리 내 부모님 누구지? 어떤 집안이 몇 번이지? 어, 32번지네? 32번이 쫙 딱 도착해. 그때 딱 났는데 육신을 딱 났는데 기가 막히게 육신을 놓는 거지 이제. 엄청나게 잘생기고 여자는 또 엄청나게 이쁘고 그죠? 몸매도 좋고 막 좋은 거야. 거기다 영혼신이 딱 독대했으니까 그러면 사주 내 육신을 전부 다 받아온 거야 안 받아온 거야? 다 받아온 거예요. 목청이 달라. 음악과 집안 음악 아니던가요? 교수 집안은 교수, 의사 집안은 의사 집안은 아니던가요? 철학자 집안은 철학자예요. 왜 그러냐면 그 집 혈통이거든. 그러면은 목소리 좋은 조수미 집안에 태어나면 애가요 전부 다 그 혈통을 가져온 거라. 태어나자마자 말하자면 이렇게 해요. 왜? 태어났거든 전부 다. 어떤 운동선수 잘하는 운동 잘하는 집 있잖아요. 그죠? 애 태어날 때 뭐 돼? 어릴 때부터 공 차고 다녀요. 다른 사람 그래 뭐래요. 그죠? 그래서 어릴 때 축구 다니면 넣어야 돼. 공을 너무 잘 차가지고 막 첫 담은 거지 꼬리니라. 이거 뭐냐면 그 혈통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. 그 집안에 전부 다 번지를 주는 거야, 주소를. 연법을 해가지고. 그러면은, BTS 같은 경우는, 아, 이제 타고난 사주 자체가 뭐냐면, 자연의 힘, 하늘의 힘을 갖다가 엄청나게 받았죠. 똑같은 30%는 30%인데, 안에 밀도와 질량이 달라요. 사주는 절대 30%를 넘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. 30%를 딱 받아오는데, 안에 밀도가 엄청나다. 밀도가 좋다 보니까 하늘의 힘이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, 외모도 좋죠. 노래 잘, 춤도 잘 추죠. 그래서 좀 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거라.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, 네가 엄청나게 지금 자연의 힘을 받았고 자연의 사주를 지금 받아왔는데 그 줄을 타고 왔으면 네가 해야 되는 일도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야.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. 그러면 세계 팬들이 네한테 와 전부 다 뭐 인기와 돈과 전부 다 경제와 엄청난 지금 환경을 지금 만들어낼 때는 네가 어떻게 되냐면 이 빚을 전부 다 이 사람한테 전부 다 에너지를 다 돌려줘야 돼. 네가 받은 만큼 전부 다 이 사람 전부 다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네가 전부 다 보람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. 근데 그렇게 안 했다. 그럼 말들은 어떻게 될까요? 네가 먹은 에너지 전부 다 깨놔야 돼. 그래서 말년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야. 지금 BTS가 좀 어려워지지 않대요? 초년 운이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엄청나게 지금 이기를 누렸는데 지금 그걸 갖다 못하겠다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에요. 자꾸 까먹는 중이라.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요, 그렇게 정확하게 받아오는 거야. 그러면은 내 앞에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내가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어졌다. 그러면 네 재업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적게 돼야 많이 해야 돼요.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. 그게 좋아요?
나는 물어보고 싶어. 그러니까 좀 헷갈렸던 게 그렇게 많이 이제 내가 업을 그렇게 죄를 만약에 죄값이 커서 내가 잘나게 태어나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야지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갚을 수 있다 하면 만약에 그때 조연배우, 주연배우를 설명할 때 주연은 타고난 게 그렇게 잘나서 태어난 것 자체가 얘가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해줘,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거는 이제 타고난 30%인데 그러면 스승님은 타고난 게 그러면 그렇게 스승님이 그때 왜 공부 수행길로 들어가고 나서 내가 만약에 쌀이 필요하다 해서 정확하게 내가 쌀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쌀이 내 앞에 와지고 이렇게 내가 하늘에 그냥 고하면 그게 정확하게 내 앞에 와졌다는 것 자체가 그 자기의 지금 자연에서 나한테 지금 힘을 주는 거잖아요 계속. 아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제자를 공부시키려면 밥이나야지. 아니 스승님이 산속에 있는데 그 쓰레기 줬잖아요. 그 겨울에 손이 엄청 쓰고 손이 터다고. 그러니까는 스승님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스승님이 아이고 속으로 생각한 거야 속으로. 놀란 거지 속으로. 아이고 뭐 장갑 하나만 있으면 막 겨울에 손 안 쓰고 손 안 터도 되는데 내 이쁜 손이 이렇게 쓰레기 줬다 보니까 많이 상했어 그죠. 그럼 속상하잖아.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.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알게끔 하고 내가 네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끔 만들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네한테 추궁을 했기 때문에 쫙 일어나는데 스승님이 딱 보시기 딱 보니까 뭐냐면 등산에 들어와서 전부 다 갑자기 그 바위에 앉더만 처음부터 그거 앉아가 전부 다 장갑 다 나와 갚으네. 어? 아니 50克里면 50克里 갔다 전부 다 1克里 갔다면 실수로 나왔다고 뭐 3克里 갔다면 실수로 나왔다는데 아버지 정확히 아니까 한 50克里 정도는 나눠야지 네가 나를 있다가 그걸 갖다 네가 의심치 않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뭐냐면 한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50克里의 장갑을 갖다가 전부 다 등산길 때 그것도 전부 다 뭐냐면 헌거 주면은 헌거를 가져왔다 할 거니까 또 왜 새 거 안 주고 또 헌거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업이냐면요 전부 다 장갑을 새 장갑만 있는 거라. 그리고 그 등산길 들어가 전부 다 앉아가 전부 다 장갑을 벗어먹고 다 까먹고 까먹은 게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. 우리 뭐 까먹는다 하잖아. 전파에 갔는데 계산을 까먹었네. 저 갔는데 우산 들어온 걸 까먹었네. 지갑을 놓고 왔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틀어버린 거예요. 하나님 딱 틀면은요, 깜빡해. 그 깜빡하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작가 하시는 거라. 그래서 등산객들이 왔을 때 깜빡하게 만들어가지고 장갑이 있는지도 없는지 몰라. 지는 놓고 갈라 놓고 간 게 아니거든요. 왜 있는지는 모르고 깜빡 가는 거. 우리 지갑 놓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. 핸드폰도 놓고 가고 그러잖아.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나중에 스승님이 딱 보시니까 스승님 그때 깨달은 거지. 아, 자연인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. 왜? 스승님이 항상 뭐냐면 속으로 했거든.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. 하나님 어딨노? 하나님 있으면 나하고 대작 좀 해보자. 나와라. 이렇게 했거든. 하나님 뭐냐. 근데, 아이고, 짜식. 응? 이렇게 이제 웃음 맞추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알게끔 만들기 위해서 네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. 쫙게 다 들은 거야. 그때 됐을 때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그런 작업을 했던 거지. 그래서 새 장갑에 50克里를 자기 나눠가니까 이제 스승님이 믿어야 안 믿어요? 믿죠. 한 3克里만 돼도 안 믿었을 거야. 그 50克里 갖다 따고 나눠 갖다 보니까, 그것도 새 장갑만. 이제 아, 자연이 나와 함께하고 있더라. 그래야 나중에 스승님이 되게 내 무릎을 다 끊은 거예요. 자연에. 죄송합니다 하고. 무릎을 다 끊고 그때부터 되게 고기만 다 숙이고 그때부터 무조건 쓰레기만 줍는 거라. 장갑 다 끼고 그냥 쓰레기만 줍고 막 있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수용을 했다니까. 아버지는 표적으로 알려주는 거죠.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.